그냥 일반 라면에도 다시마는 한 장씩 넣어서 껴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라면 회사에다가 다시마 좀 넣은 라면을 개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어떨까? 그 제일 빨리 와닿을 것 같지 않냐? 네. 그쵸. 가능하면 너무 좋죠. 그래? 전화를. 어?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보자. 그 족발. 아 거기 아니. 아니고 라면 사장님. 지금 몇 시지? 지금 10시. 10시. 하셔도 10시. 이런 시간 아니지. 오늘 월요일이니까.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전화해보자. 라면 회사가. 아 거기 아니야. 이번 기회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뒤에서 우리의 기다려주시면 뒤에서 딱 그런 거 좀 팔아주시면. 아유, 기다려주시면. 아 네. 네, 안 팔리면 뭐 제가 다 먹죠. 가수 부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하시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저희가 막 고민하다가 이 멸치입니다. 와우, this is Korean answer. 예, 맞아요. 멸치인데 TV에 대한 의존도나 정보를 TV 통해서 얻지만 젊은 분들은 호텔 검색해서 거기 찾으니까. 여보세요? 네, 선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세요? 그럼 잘 지내죠. 선배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. 저희가 선배님 저희가 이게 뭐냐면 만남성장이라는 프로에서 제가 다니면서 농산물 좀 소비하는 거 하잖아요. 예, 그죠.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라면을 좀 끓여 먹었는데 다시마 넣은 게 훨씬 맛있거든요. 그죠, 그죠. 깊은 맛을 주지. 그래서 저희 이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세영이라고 양세영이 있는데 아이디어 낸 게 그 전에 뭐 미역 넣어서 라면도 딴 데서 어디서 나온 게 있었잖아요. 그것처럼 했어. 아 거기서 하신 거예요? 그럼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제품 잘 몰라. 그 다시마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다시마가 사실 지금 한 2,000톤 정도가 남아 있어요. 농가에요. 되게 네. 예. 근데 금년에 지금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. 금년 것도 뭐 아직 재고도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대요.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대요. 가격이 3분의 1. 뭐? 그 라면에 저 다시마 같은 거 좀 넣으면 안 되나요? 지금 우리 다시마 넣은 라면이 있어 오뚜통이라고. 라면이 있어 오뚜통이라고. 근데 아 그래요? 아 맞아 맞아. 우리가 지금 다시마 들어간 거 있는데 다시마를 한 두 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. 와. 두 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. 와. 두 배로 늘려서 한번 넣어줘. 와. 그것만 해도 크죠. 네. 그리고 또 많이 팔리면 또 더 좋은 거고 우리 농장도 좋은 거고. 아니 그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. 그냥 팔기도 하니까 그것도 좀 열심히 팔게요. 아 그냥도 팔아요? 그럼요. 우리 미역 건미역 팔듯이 팔아요. 잘라서요? 네. 그래 어쨌든 라면이 제일 반응이 빠르니까 네. 쪽에 두 장씩 넣어가지고 한 장 넣던 거를 두 장만 넣어도 어딘데 소비가 엄청나죠. 두 배가 되죠. 알죠.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 선배님. 네. 아침에 너무 일찍 전해서 죄송해서 어떡하지? 아이 무슨 말씀? 좋은 일 많이 하시네. 아이 좋은 일은. 선배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와 이렇게 쉽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사. 잠깐만. 그, 누구랑 전화한 건데요? 그럼 그분이. 그 회장님이랑. 회장님이요? 그럼 누구랑? 야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냐 그 자리에서 그 결정하려면. 뮤지컬 따님 그. 맞아. 나 오늘 그분 거 오늘 너튜브 봤는데. 유튜버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. 아 너무. 와라. 무슨 소스 했으면 좋겠다. 민트 소스 같은 거. 민트도 좋고 사실 카레 소스가 어울린다. 아 그것도 하세요. 함씨. 맞아. 함씨 맞아. 군대 선배요. 아 맞아. 맞아. 군대 집안이시구나 전체가. 맞아. 이게 될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그런 선배를 만나네. 진짜. 아 진짜 나 황당한 얘기. 될 사람들은 군대 선임으로. 그런 사람을 만나니 어떻게.